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희 집에. 자, 저희 집에 요 소나무 좀 보세요. 지금 솔순이 굉장하죠? 와, 이거 보세요. 지금 많이 요즘 솔순으로 술도 담그시고, 청도 담그시고, 많이 하는데, 차로도 만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지금 왕언니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자를 건데 왕언니가 촬영 때문에 이거를 왕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르실 수 있겠어요? 네, 잘라주네. 잘라줘요? 소나무 네, 약해 갖고. 아, 그래요? 아, 왕언니가 촬영하고 제가 자를 건데. 자, 많은 분들이 솔순 이게 저희 게 어디서 나오나 걱정하시던데, 어? 이거 저희가. 저희가 가지를 이렇게 치죠. 해마다 순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쳐서 솔순을 이렇게 따는 거거든요. 저거를. 그죠? 자, 이걸 여기로 끓을 건가요? 끓어지나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냐면 이렇게 쳐야 계속 해마다 저희가 이렇게 올라가는 나무들을 쳐요. 그러면 잘라내버리면 버린다고 그러기보다 이거 다 활용하는 거죠, 저희가? 자, 이게 솔잎도 활용하고 다 활용하는데, 이게 솔순이 우와. 제가 빼볼게요. 아이고, 자, 으이샤나. 아, 이거 보세요, 솔순. 그런데 여러분, 솔순은 조심해야 될 게, 이게 그 물에 잘 담그셔가지고, 요거 보세요. 여기에 보면 송진 때문에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밑에까지 다 쓰시지 마시고 이 부분을 만약에 이렇게 쓰신다면 어디를 자르는 게 좋냐면 여러분 그래도 여기서 자르세요. 그냥 이렇게 여기서 자르세요. 이렇게 자 잘라보세요 언니. 아 그렇게 네 잘라보세요. 송지는 요 밑에 여기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윗부분에 파란 부분 윗부분에서 잘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불어서 한 몇 시간 담그면 돼요. 네, 담가 놓으세요, 여러분. 응? 이렇게 담가 놓으셔서 소금하고 식초 약간 넣고 이렇게 해서 한번 담가 놔보세요, 여러분. 요거는 제가 그 작년에도 솔순 치면서 요거 알려드렸거든요. 효능도 알려드렸고, 자, 고혈압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신장에도 좋고, 전부, 좋아요. 혈관 질환에도, 심혈관 질환에도 좋고, 자, 요렇게 예뻐요. 작년에 요거는 작년에 잘라서 요게 이쁘게 잘 자랐거든요. 자, 이게 해마다 저희가 하나씩 잘라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는 아주 나지막히, 제 키에 닿게끔 나지막히 이렇게 솔순이 돼서 여기 자르면 전지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전지를 해서 이만큼 자라고 있고 요거는 또 여기를 잘랐어요. 또 내년에는 또 다시 위에 걸 또 요거를 네 요거 두 개를 또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 잘라서 옆으로 가게끔 할 거고요. 또 지금 또 이제 여기도 지금 작년에 잘라서 여기가 이렇게 됐어요. 잘라서 여기를 잘랐거든요. 그리고 여기 잘랐고. 자, 이거는 여러분 차로도 활용하고 정말 다양하게 하겠는데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언니 향이 기가 막히죠? 향이? 네, 이거 여기 담았더니 향이 아주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네, 향이 너무 좋아요, 진짜. 그리고 요즘은 산에 가서 이 솔순 따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아유, 이 땀은 난리 나요. 그렇죠. 산에 있는 솔 땀은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저희 옛날에 저희 산에 아주 정말 왜 그러니까 이 소나무가 좀 싸가지 없게 자라는 소나무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죠, 언니? 네. 조그만 거냐? 아주 저 얼마랬어요, 언니? 크기가? 크기가 요만한 거 갖다 심은 거예요. 요만한 어떤가요? 이거 갖다 딱 요만한 거. 네. 딱 요만한 거 갖다가 심은 거예요. 요만한 거. 네.
이제 20년 되니까 이렇게 되네. 예, 요만한 거 갖다가 저희 그 소나무 밭이 저희가 자기 땅을 샀는데 그 땅에 소나무가 아주 색으로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지금도 거기에는 지금 소나무가 너무 그것만 갖고도 재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큰 소나무가 색으로 있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조그만 그 소나 이런 것들이 뭐죠? 솔방울이 떨어져 갖고 예,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세 개인가 네 개를 갖다 심었나? 세 개를 심었나? 네 개 정도 갖다 심었더니 예, 다섯 개인가 이렇게 갖다 심었더니 지금 해마다 솔잎하고 솔수는 여기서 다 따요. 저희가 집에서 정글 가든에서 다 따요, 여러분. 그래서 때 맞춰서 요때쯤 되면 무엇을 채취하고 무엇을 채취하고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솔잎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해요. 솔잎도 조심해야 될 거는 어떤 게 솔잎을 조심해야 되냐면 딸 때 뭐가 붙으지 언니? 이거는 안 붙어요. 자 보세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송진 같은 게. 참솔잎이에요. 참솔잎. 예, 이거 보면은 여러분 솔잎도 이렇게 땄을 때 보세요. 여기에. 여기에 보면 하나도 여기 안 붙은 게 있고 붙은 게 있어요. 요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에 요 끝 부분에 이게 안 뽑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다 잘 뽑히네요, 언니. 이건 참솔나무. 참솔이라 잘 뽑혀서 그렇지. 원래는 이거 뽑으러 다니면 외솔나무는 요렇게 요게 붙어요, 여러분. 요게, 요게, 요게. 아, 왜 잘 안 보여? 이 캄 이제 어제 요거 요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나머지 요런 것들은 깨끗하잖아요. 근데 요게 안 깨끗하면 요게 송진이 여기에서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데 솔수는 네. 그냥 설탕 시럽을 끓여서 보야지. 네. 그때 그냥 설탕으로 드시면 안 된다는 거.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밑에다가 솔잎을 깔고 위에 다른 거를 물이 나오는 거를 같이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감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감식초라든지 감 발효액 같은 거 할 때 이거를 밑에다 깔고 해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이거 혈관 질환에도 아주 좋은 이거 그 솔순하고 이렇게 이쁘죠? 솔순하고 요거 보세요. 이렇게 따도 이렇게 옛날에 외솔나무는 이렇게 뽑으면 안 뽑혔어요. 그죠, 언니? 안 뽑혀요. 그래가지고 뒤에 다 붙었거든요. 그래서 가위로 잘라야지 됐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 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뽑히잖아요. 지금 왕원이 신나게 지금 자르고 있는데, 요렇게, 여러분. 그래서 이 소나무, 이 솔잎은 진짜로 요대로 갖다가, 요대로 그냥 냉동실에다가 그냥 넣었다가 나중에 떡할 때 이렇게 해도 돼요. 저희는 요걸 이렇게 했다가 냉동실에 그냥 얼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떡할 때 써요. 떡할 때. 그리고 말려서 이거를 잘게 해서 차로도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떡할 때 뽑으면 돼요. 그쵸. 떡할 때 뽑아도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또 예, 또 드리고 그러려면 자, 다 청 담궈버려. 예, 청도 담그고 네, 이렇게. 아유, 언제 다 딸릴 거냐? 예, 다 딸게요. 제가 얼릉해서 부지런히 딸 테니까. 네, 이거 보세요. 저 왕언니 그냥 한 움큼씩 그냥 자르잖아요, 이렇게. 요거 한 나무만 할 거죠, 언니? 조금만 해야지. 이렇게. 네. 둔나물도 따야 되고. 네, 둔나물 다 따야 어저께 되는데. 어제 땄어요. 또 어제요? 네, 땄어요. 내일 땄어. 이거나 이거나. 아, 그래요? 둔나물 갖다 놨어요? 땄어요, 가게에 있는. 어? 못 봤는데? 누가 땄어요. 아, 그래요? 땄어요? 그러면 둔나물 안 따도 돼요? 안 따도 돼요, 이거. 네. 알았습니다. 아우, 향기가 너무 좋아요. 솔 향기가. 아, 이게 진짜 피톤치드 같아요. 아, 진짜 기가 막히다. 와. 왜 계곡에 가면 피톤치드하고 저기 음이온이 막 넘쳐서 계곡물이 흐르고. 그래서 저는 계곡이 있는 땅을 너무 좋아해요. 조금 쪼랑쪼랑 물이라도 이런 산이 붙은 이런 게 있으면 진짜 만나기 어려운 거거든요. 자. 이제 마무리 짓게요.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요구를 할까요?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